칭찬아, 나는 네가 신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.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? 앞으로는 선배한테 좀 얘기 좀 하고 그래라. 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짝사랑만 할 거야? 어? 그것도 병이다. 그렇게 맨날 사랑을 주는 법만 하지 말고 받는 법도 좀 알고 그래. 나중에 습관 된다고. 그래서 신디한테는 언제 고백할 거니? 아, 야, 걱정하지 마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. 어? 신디라 말하는 게좀 그러면 우리 S라 그럴까? 아니, S가 아니라 신디는 C구나. 그럼 신디 C라고 하자. 근데 그럼 너무 티나지 않니? 그러면 어떻게? 나 아무한테도 진짜 얘기 안할 거야. 야, 근데 너 상대는 신디인데 고백할 준비는 제대로 해놓은 거야? 장재열, 나는 이게 최선이야. 네가 오늘 그랬지, 라디오에서. 상대와 내가 다르다고,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. 너랑 나는 다르고,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야. 장재열, 내가 그쪽 같은 유형을 싫어해. 내가 그쪽 처음 만났을 때 재수없게 굴었던 거 기억나니?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면 아뜨거하고 관계를 끝내. 근데 너 같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는 어떤 여자건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여자는 기어이 반드시 기필코 침대에 눕혀야 끝이 나지? 나는 그쪽 같은 인간 유형 싫어하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.